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박대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정치 현안들, 보수의 품격 시간에 이현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무차별 폭행에 이어 성범죄 정황이 밝혀졌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대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 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는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였는데 어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예, 한덕수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고 마셔도 되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기준을 맞춰서 다 처리한다면 제가 마시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드냐, 일본 총리입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 총리가 그건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항의하는, 그러니까 이 국회 본회의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없는 그 의원들의 자리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면은 그게 들려요. 예, 앞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뭐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 한덕수 총리가 전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공부를 더 하세요, 이런 말까지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도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면 이 야당 의원들의 이제 공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런 우려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괴담이다, 이렇게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5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는 비과학적인 괴담이란 얘기에 동의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아울러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윤석열 정부와 같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이 오염수에 대한 이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근데 그런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구성된 포럼 사이제에서 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검토,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대척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도 사실 2년 전 4월에는 결의안까지 내가지고 당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이 방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보면은 김기현 대표 이름도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여야가 공수가 바뀌는 느낌도 들고, 결국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찰단은 갔다 오고 다녀왔지만은
IAEA 그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척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띈 게 이제 앞서 보셨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 4월 대정부 질문까지만 해도 한덕수 총리가 이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태도에서 조금은 뭐 공부가 부족하거나 좀 적극성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느냐라는 이 야당 의원 질문에 물론 실언이겠죠. 실언이었죠. 이제 아니다라고 질문을 약간 착각해서 답변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됐었고 작년 9월에도 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이렇게 좀 비공개로 예산을 배분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총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하느냐. 신문 총리가 아니냐라는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태도를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박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야당과 전 정부를 적극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의 태도가 정당하다. 결코 검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에서 네.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자신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판을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 특히 법 개정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총리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뭐 결국에는 지금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정부가 그 반대하는 여론 또 특히 이제 어민들 수산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어떻게 또 안심을 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네. 이 물을 처리된 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그 물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거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일본이 쉬운 정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럼 2주 뒤에 방류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한 정부의 좀 실질적인 대책 시찰단 결과 뭐 IAEA 보고서 보고 나온다 이렇게 그냥 IAEA 보고서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부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괴담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뭔가 실질적인 그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민 지원 대책 같은 부분도 사실 방류를 하는 당사자인 일본보다도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논의 또 괴담 얘기만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싱하이밍 태도에 국민이 불쾌해한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싱 대사 발언 뭐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네.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싱대사 교체를 포함한 중국 측의 수습, 중국이 수습해야지 뭐 하는 거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박을 하고 있고 싱대사의 뭐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 언행이 도를 넘었다. 이걸 묵과할 수 없다. 자시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또 대통령실의 또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국가의 대사를 겨냥해서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싱대사의 발언도 이례적이고 네. 우리 대통령의 이 비공개 발언이긴 하지만 이게 뭐 대통령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강경 발언도 한 나라의 외교관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이 외교 싸움 전면에 나섰는데 만약 중국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적절한 조치 요구 이걸 거부하면 네. 국가 원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악화돼서 양국의 대사를 서로 뭐 추방하고 만약 뭐 경제 분야까지 영향이 가면 결국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한중 간에 좀 전략적인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각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싱대사 추방 논의 네. 주장 여기에 대해서 막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주길 바라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일 텐데 예, 중국은 싱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언급했던 한국 측의 요구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싱대사의 교체 또는 소환을 요구한 셈이고 네. 여당에서는 물론 여당에서도 일각에서는 대화 복구의 필요성이 나오지만 여당에서 최근에는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된다는 네,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렇고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사례가 적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의 입장은 그간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이 보여왔던 어떤 강경한 태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국 측의 그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조치 요구 이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한국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 주목한다.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정 보도를 보고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실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 즉답을 안 하면서 여당과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싱하이밍 대사의 그 울릉도 숙박업소 접대 의혹. 예,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울릉도에 이제 천만 원짜리 숙소가 예.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거는 그걸 이제 부인과 함께 방문해서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업으로부터. 네. 그런 의혹까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신대사의 외교 발언을 신대사 개인 신상 관련된 의혹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니냐고 이제 중국이 일종의 불쾌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봐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한국의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직무이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나서고 있지만 중국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문제 발언이라든가 한국의 이 한미일 군사공조 확대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불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경했던 그런 입장을 이번에도 사실 유지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으르렁댔던 미국 또는 호주와 대화를 하려는 그런 태도로 조금 보이고 네. 있기는 한데 예. 여전히 좀 한국에만 강경한 태도 아니냐. 우리를 좀 뭐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쁜 면도 그렇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도 좀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대만 해협이나 군사적 압박 기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강경한 대결 구도보다는 아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다시피 어쨌든 간에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겉으로는 으르렁대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 우리도 물밑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지적도 조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중국에 너무 어떻게 보면 올인해 있던 네. 그 수출 아니면 수입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좀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지난 정부에서도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뭐 네. 예, 이런 정책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공보 모임에서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거대 시장이자 제일 교육국이다. 우리가 상호 존중, 호혜 정신을 발휘해서 아직은 저 시장 공략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어쨌거나 이 추세는 최근에 외교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침 네. 이게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상호 존중, 호혜 정신 네. 이걸 발휘하면서 뭔가 교육국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를 챙기는 그런 또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특히 경제부처에서는 좀 다른 식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셈이군요. 네. 네, 뭐 이것하고도 뭐 크게는 이제 관련이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국 수출을 막는 규제를 미국 정부가 내린 상황인데요. 한국 반도체 제조사에 대해서는 내려진 규제 유예 조치가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연장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 업계 인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되는 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조치
당분간 연장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있고 상무부도 이 보도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잘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서 이제 지난해 10월 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통제하는 조치 네. 이게 발표가 돼서 1년이 유예가 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삼성전자 공장이 중국에 있죠. SK 하이닉스 공장도 중국에 있어서 당장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어쨌든 연장이 된다라는 것은 잘 됐다. 근데 얼마나 연장이 될 거냐. 그렇죠. 또 작년처럼 1년만 연장을 한다면은 해마다 이제 그렇죠. 초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네.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네. 안보적으로 끈끈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부의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안보 동맹 거기다가 이 경제 안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국익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한미 동맹 그런 또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지금 미국 마이크론이 규제를 받고 있는 네. 데에서 한국 업체들이 이득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예. 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언젠가는 이 완화 조치가 또 풀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네. 사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것을 포함해서 AI 산업을 포함한 다른 첨단 산업에서도 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그 행정명령이 사실상 확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 호주나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한국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요즘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말로는 그런데 지금 반도체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거의 고립시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한국은 지금 거의 포섭돼가는 국면인데 그 안에서도 결국 실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이 시각 교통정보를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이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집회 준비로 인해서 현재 세종대로 서울역 방면 시청역 8번 출구 부근은 전면 통제 중입니다.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휴게소에서 남사까지는 4차로와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남사진이 나들목에서부터 2km 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죽전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막히기 시작됐습니다. 순산터널에서 짧게 정체고요. 팔탄분기점에서도 천천히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는 6km 미터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가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서울대가 어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요. 조 전 장관의 파면을 의결한 건데 징계의 의결 이거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이번 달에 최종 확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거든요. 5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최고 수위 징계고 파면당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 또 이제 교원 임용이 금지가 되고요. 퇴직금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그러니까 가장 센 징계다. 최고 수위 징계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이 교원 징계위원회 이런 결정을 했느냐.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연루 의혹 등에서 기소가 돼가지고요. 그 이듬해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회전됐어요. 다만 서울대 당시 입장은 뭐였냐면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에 서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 비리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선고하니까 서울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의 반발은 뭐 예상됐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서울대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등 이러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조 전 장관 측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대가 이 징계의 사유로 제시했던 부분들 중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이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밖에 없는데 네. 심지어는 아직 확정 판결도 아닌데 이렇게 파면 의결을 해버린 부분은 성급하다. 이미 형 확정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는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해버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여전히 그 유죄로 나온 부분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대 학교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 1심 판결이 거의 나오자마자 네. 의결, 이 파면을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좀 정치적 활동을 네.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총선에 혹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또 영향을 네. 미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여야에서 좀 공방 논란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일에 SNS에 올린 글,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됐습니다. 경남 양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네. 사진과 함께 어떤 글을 썼냐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지도 나침반도 없는 그런 길 없는 길을 지도도 나침반 지도에 예, 지도도 예.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보더라도 총선 출마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딘가 먼 길을 떠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정치권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조국의 늪이 조국의 강이 반복이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뭐 무시하는 전략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2심 판결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또 하나는 수도권은 안 된다. 네. 가려면은 부산, 그러니까 고향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표정 관리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나오게 되면 수도권 총선에서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서 여야의 표정도 좀 달라지고 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 출마 예정자분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후보가 3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차기 혁신위원장 후보로 민주당이 최종 3인을 압축해서 정밀한 검증을 아직 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실 빠르면은 이번 주 중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네. 지금 어제까지 또 오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빠르게 확정된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제도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기사가 네. 나와서 그리고 또 네. 여전히 정밀 검증이 아직 끝났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 어제 나오는 얘기 보면은 임명 시기를 아직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고심하는 측면이 보이는데 일단 3인으로 압축된 인물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3명이고요. 어제 당에서는 이 재산 형성 과정과 더불어 SNS 활동 기록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이혜경 이사장이 이제 SNS 글 때문에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네. SNS 활동까지도 보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이 밝히기 로는 이 세 명의 후보 모두 민주당의 혁신 의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 정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진실화위원회 위원장 당시 또 강단 있는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아직 임명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후임 인선이 길어지는 것은 민주당에겐 또 좋은 일만은 아니어서 네. 이게 언제 결정되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하죠? 네. 지금 6곳의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다 선출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 위원장의 인선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 교육, 보건복지,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 예산결산특별위 이 중에 새 행안위원장에는 김경웅 의원, 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이 사실상 내정이 됐고 눈에 띄는 부분이 세 사람 모두 재선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 활동 경험이 있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총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산자 환노 예결위원장 여기 뭐 누가 선출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재선 의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나눠 먹기 시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지도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기득권 나눠 먹기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번 재선이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추진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 뭐 선출하기도 인선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이 국회의원들한테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역구를 다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선난을 네. 인력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의총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어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가서 한다고 해도 기존에 계속 편향적으로 왔던 것을 금방 잡을 수가 있을까. 더구나 야당이 지금 다수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법적인 시도 개정 시도를 예.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특히 일부에서 극히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여권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일단은 이 발언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인 인사가 가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동관 특보는 비합리적이라서 적합하다는 네. 건가 뭐 이런 은근히 좀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예.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 발언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 공영방송에 대한 특히 또 방통위에 대한 어떤 관점이 계속 보여줘왔던 문제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용호 의원이 편향적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동관 특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이사 경영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못 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다 먹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권성동 의원도 친야 좌파 언론 노조가 장악한 상태라는 얘기를 계속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편향적이기 때문에 개혁하기 위해서 이동관 특보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금 이용호 국민의힘의원의 얘기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이 방통위와 같은 방송 규제 기관이 관리감독 기관이 방송국의 내용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언론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편향적이다 또는 불공정하다는 판단 자체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뭐 콘텐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보도가. 그 하나하나 다 입증해가지고 편향적이라고 입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감독 기관에서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그런 행보 자체 그런 관점 자체가 조금 앞으로는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언론계에서 이동관 특보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론 독립성이나 방송 자유 부분에서 조금 과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호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동관 특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동관 네. 특보는 그런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인식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동관 특보가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방통위의 역할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 언론 특보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목도를 했던 볼 수가 있었던 이 방송 관련된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반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영방송을 보고 이걸 접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마치 이제 방송을 어떤 정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모습을 반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좀 경제 뉴스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고 있다.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년 동월보다 4% 올랐다고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밝힌 겁니다. 이것은 지난 4월 4.9%보다 인상폭이 감소한 것으로서 특히 2021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게 인상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이 상승률이 지난해 6월 9%까지 돌파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때 이후로는 거의 1년 가까이 이 물가 상승률이 일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당국의 분위기는 사실 이런 4%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연방준비제도가 내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기준금리를 또 정하는데 이거를 동결하느냐 다시 한번 올리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또 나오면서 사실 최근까지 계속 이런 기대가 네.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12일에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서 뉴욕 증시가 1년 만에 가장 높은 지수를 또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연준이 지금 꼭 그렇게 굉장히 밝은 전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기대가 앞선다는 말씀인데 마지막입니다. 이 박정호 기자께서 청년 도약 계좌 관련해서 짧게 전해 주시죠. 예, 청년 도약 계좌. 이거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씩을 저축을 하면 정부 보조금에 비과세 혜택 등을 더해서 5천만 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네.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금리가 적용될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봐야겠지만 근데 은행권과 정부가 이 금리를 놓고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했고 왜냐 3.5% 이자를 좀 더 줘라. 네, 그런 네. 얘기를 했고 아니 그 이러다 역마진 발생한다. 이렇게 은행권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대 금리까지 적용을 하면 아마 6% 선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반면 은행권에서는 계속해서 아니 이거 정부에서 압력 넣는 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를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719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BTS 데뷔 10주년 축하합니다. 버터 디저트송으로 들려주세요. 네, 7191님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It's a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I can see it.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Remind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ould sweep you up like a rubber.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is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line.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살다의 반대말은 죽다인데요. 살다와 죽다, 이 두 동사가 함께 쓰여 쓰이는 표현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죽살이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죽고 사는 것을 다투는 정도의 고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비의 죽살이를 관찰해 봅시다 라든지 어제는 동네에서 벌어진 싸움을 말리느라 죽살이가 심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죽살이 치다란 동사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모질게 힘을 쓰다란 뜻인데요. 어머니는 우리를 공부시키느라고 죽살이 치셨어.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죽살이 치며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용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고 못 산다 라고 하면 몹시 좋아하거나 아낀다는 거죠. 그는 떡이라면 죽고 못 살아. 또 죽기 살기로는 매우 열심히를 뜻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죽으나 사나는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이란 뜻으로 쓰이면 그는 죽으나 사나 게임만 했다 같이 말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란 뜻으로 쓰이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열쇠까지 없어서 나는 죽으나 사나 집을 지키고 있어야 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 구름이 곳곳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특히 강원도 홍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양은 5에서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mm 이상, 그중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또 소나기가 오는 동안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해안 지역은 강릉 24도, 인천 25도, 부산과 제주 26도 등으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쁨, 충남과 전남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일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 1,000명 늘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9천 명 늘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9만 9천 명 줄면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관계자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합니다. 특수부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조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13년간 3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셀럽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에 관한 소식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가 못 뜬다. 이런 네. 말까지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예, 지금 그 이스타항공에 관한 재판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죠.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로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기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난 12일에는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네.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 그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147명? 네,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 청주지점장이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국토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더니 이스타항공에서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비행기 못 뜨게 만들 셈이냐. 큰일 났다. 우리 회사 망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검사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증인 A씨가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답을 했고 왜 그런 걸 이제야 얘기하냐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이 B씨의 딸이 다시 합격 처리가 됐다고 증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다른 부서에서도 뭐 이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B씨 딸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B씨, 그 국토부 전 직원이라는 B씨는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자신은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청탁을 한 건지 아니면 예. 정말 아무 말 안 했는데 알아서 회사가 엎드린 건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이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 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최종 판결은 나온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최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네. 있네요. 이게 법정 이율이 20%니까요. 5,000% 이상의 금리라고 한다면 정말 뭐 상상이 안 가는 네. 금리인데. 근데 여기에 연루된 일당만 123명이고요. 피해자는 131명에 달합니다. 실제 피해자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25만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1억 5천만 원까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25만 원이 1억 5천만 원으로. 네. 세 달 예. 만에. 세 달 만에. 네. 이런 일이 가능하군요. 협박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집을 나가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도 25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나서 가까스로 이게 1억 3천만 원까지는 변제를 해요. 근데 이제 더 늘어났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5,000%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거의 일주일에 5,000%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 5,000%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요. 그 근데 이게 또 지금 다 시작이 뭐 2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리대금을 받은 건데 네. 채무자 가족이나 직장 동료 정보까지 캔해서 수배 전단지를 만들었고요.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기 사진을 보내서 위협을 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뭐 불가능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뭐 자금 관리라든가 대출 상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위에는 안 잡혀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수사되더라도.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놓고 안 잡혀가려고 그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하위 조직원에게 대가를 주고 너가 총책인 것처럼 허위로 자수해라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꼬리를 잘라가지고 머리가 잡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조작을 하기도 했고요. 대출 피해자들에게는 이자 조금 미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빌미를 걸어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또 만들게까지 요구를 해서 이 채무자인데 범죄자로까지 전략을. 이 대포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채무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조직의 우두머리로 불리는 강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불법 대부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배불린 돈으로 본인은 고가 아파트 월세 1,8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네. 살고 또 마치 밖에서는 이제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또 다음 소식인데요. 한 마스크 업체가 중증 장애인이 만든 마스크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 물량의 80%는 이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 외주 업체의 제품이었던 것이 확인됐다고요? 네. KBS가 내보낸 보도 내용인데요. 그 서울 도봉구의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창이던 2021년 9월에 이제 뭐 중증 장애인 19명의 마스크를 만드는 곳이다 하면서 곳곳에 막 소개가 됐고 케이블 방송에도 나갔고요. 미담이었군요. 네. 근데 그 해에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매출이 26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정 정도 우선 구매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2년간 7억 5천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비장애인이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드러난 건데 외주업체에서 납품받은 마스크가 80%가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마스크에는 마치 정말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보호작업시설 로고를 계속 찍어냈고 또 이 서류에는 그 외부 업체 외주에서 완제품이 아니라 마치 뭐 이렇게 재료만 받은 것처럼 꾸며냈는데 그렇게 하느라 또 서류상 회사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또 서울시 등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보조금을 따로 5억여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시설의 전 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사실이라면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선의의 어떤 그 장애인 작업장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아주 좀 질적으로 나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천일염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거는 네.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뿌려지기 전에 좀 구매해보겠다라는 소비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전남 신안군의 수협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인터넷 주문 다 합쳐도 하루에 10개가 안 됐는데 그런 주문량이 지난 주말부터 하루에 500개 안팎으로 5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지난 8일부터 소금 가격이 20% 올라서 20kg 살려고 3만 원도 넘는데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고 지금 굵은 소금 5kg 기준으로 소매 가격이 2,600원 정도. 소매 가격이 더 오른 그런 셈이네요. 네. 평년에 비해서는 60% 넘게 올랐고 이게
또 어제 가격이랑 오늘 가격이랑 달라요.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금 포대, 소포장 용기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도 대부분이 품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좀 체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찾으시는 게 간장, 미역, 참치, 멸치. 생선들도 냉동해 놓으려고 하시고 맛소금, 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위기 타가지고 뭐 이렇게 미역 같은 거 한번 봐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2년치 쟁여놓는다 한들 평생 안 먹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 소금 같은 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바다만 문제냐. 바닷물이 뭐 수증기로 올라가서 대기에 뿌려지고 토양의 빗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러면 농산물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사둔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렇지만 해양수산부 측은 이게 주문 물량이 분명히 늘긴 했지만 사재기는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폭등한 건 생산 면적이 감소했고 날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금 생산에 좀 부적절한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네. 이런 설명이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고교 야구 대회에서 한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고도 응급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네. 이 선수 생활마저 불투명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네. 안 됐나 보죠? 예, 이게 11일에 있었던 진영고와 부천고의 주말 경기입니다. 6회 말에 진영고의 좌익수와 유격수가 서로 충돌해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공을 쳤다가 네. 아마. 네. 근데 이게 좀 크게 다친 거예요. 부상자 A군이 얼굴 7군데 골절을 당했고 치아 네. 5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안에 피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진단 결과 인공뼈 삽입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요. 이 정도면 완전히 회복하려면 2년은 넘게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선수인데 선수 생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데 근데 그 당시 현장에 의료진이 없었던 겁니다. 구급차가 있긴 했는데 운전기사 외에는 의료진이 전혀 없어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네.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고교 야구에는 이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아한 점이 협회가 주말 리그에 따로 구급차 간호사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비용을 하루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 지원금은 어디로 간 건지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과거에 임수혁 선수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네. 생각이 나는 그런 일이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주제를 좀 비중 있게 다루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뭐 국회 대정부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네.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든 정부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 어떤 이게 뭐 지금 일본은 그냥 방류를 강행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너무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끼리 막 뭐 술자리 이런 데서야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수 네. 있지만 뭔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얘기밖에 안 하나? 그러면 이런 공방은 막 오가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지 뭘 우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뭘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그 소외된 국민들이
굉장히 이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 듣고 같아요. 듣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 뭔가 그렇죠. 이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럼 네. 뭐 어떤 의지가 막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그 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뭐 네.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처럼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신 분들은 좀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오염수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걱정되는 또 그렇게 보건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 거는 어린애들 네. 그다음 임산부 아기들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우리의 DNA의 변형을 갖고 온다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이 오염수의 방사능 문제는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기준치 안에 있다 없다도 문제지만 설사 기준치 안에 있는 오염수라도 처리된 오염수라도 이것이 노출이 계속 장기화되고 또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방사능에 노출하고 계속 축적이 되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평균의 어떤 그 오류라고 하는데요. 네. 평균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뭐가 괴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문제는 괴담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괴담인 거거든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뭔가 일말의 근거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방사능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이걸 처리해서 방류한다, 투기한다 네. 이것인데 이것이 방사능이 오염되었다, 오염된 걸 아무리 처리해도 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처리해온 과정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IAEA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처리하고 혹은 자기들이 떠다 놓은 것들을 검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오염수 처리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때도 이미 우리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 이미 방사능 오염수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 그 일본 전력에서 속인 거라면 도쿄 전력인가요? 거기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또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러면 오염수 처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불신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이 사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재난 쓰나미란 재난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죠. 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네. 체르노빌 건 같은 경우에 그때 28명의 특공대가 네. 목숨을 걸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이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나왔던 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누구도 강요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네. 일인 건 맞는데. 일부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모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침전돼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방사능은 침전돼서 밑으로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깔아앉는 부분들도 방류할 거 아니냐. 그죠? 이런 멀리 부분들. 못 가지 않을까요? 만약 가라앉는 부분이라면. 뭐 그렇게 보지만 그러면 네. 가라앉으면 누가 먹나요? 물고기들이 밑에 약간 깊은 데 사는 물고기들이 먹겠죠. 네. 그런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 대통령이든 국회든 정부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유권자인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굳이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돼. 국민들은 싫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소량이고 아무리 처리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도 이것은 축적됐을 때 몸에 나쁜 거고 이게 30년간 그것도 방류되기 잠시하고 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방류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절대 찬성할 수 없어. 이건 명확하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네.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인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적인. 네. 지금 도쿄전력이 방류시설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남해안 쪽의 어민들 몇몇 지자체들은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은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 바닷물과 수산물이 오염된다면 대책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금전적 보상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금전적 보상은 이건 최악의 이제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 이게 또 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범위에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고요. 방사능 축적의 결과로 그 유해성 때문에 어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런 것들이 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방류를 안 하도록 막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금전적 보상도 보상이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방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냥 눈 멀끔멀끔 뜨고 그냥 네. 방류하는구나 잘 하겠거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시를 할 것이고 우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버틸 것이고 만에 하나 그래도 그냥 강행을 할 경우에 우린 이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정부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그러면 뭔가 이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보상 문제보다는 더 안심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이걸 뭐 안심해라라고 한다고 안심되는 게 아니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열받아요. 사람들이. 네. 아 내가 불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아무것도 안 행해지고 있는데 네. 나보고 안심하라고? 그럼 마치 뭔가 강요당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우리가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도리는 아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합리적인 반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 네. 이런 거잖아요. 가장이에요. 가장이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해야 된다. 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도 이해하겠죠. 예,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 단체들이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뭐 일본에 두거나 재사용을 하라, 또 고체화해서 보관을 하라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나 국제 사회가 이 방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주변국들이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하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이고 그래도 홍콩이라든가 지금 다른 나라들도 태평양 도서국이나 뭐 대만 이런 데서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은 어쨌든 크기가 작잖아요. 우리보다는. 네. 그죠? 그리고 바로 옆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도 뭐 중국도 지금 반대하고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중국도 이해관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벌어진 사고는 아니 지만 중국 원전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수많은 원전들이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그쪽이 때. 그쪽이 더 문제다 이런 주장도. 아니 그건 예.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 그게 문제라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선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일본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걸 못하게 막아야 나중에 중국이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중국이든 또는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에서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네. 방사능은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방류를 30년 동안 한다는데 바닷가에 푸는 것은 국제적 민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이 국제적 민폐를 전부 다 반대를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서면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자기 땅에다가 보관을 계속하고 그것이 지금 반쯤 지났죠. 한 10년은 네. 지났죠. 그러면 한 앞으로 한 30년 정도 된 반감기 오는 통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 처리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괜찮다면 일본에서 어떤 우리가 공업용수 이런 거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데다가 더 일본 땅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본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네. 어떻게 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 관련해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민투표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하자 이런 입장을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한다고 일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국민 뜻을 하나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네,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얼마 전에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네. 85%인가 그 리서치뷰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85%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지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할 필요도 없이 뭐 국민투표가 여론하고 꼭 같지는 않겠지만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은 명백하다. 명백하다. 네, 명백하다. 그리고 몸에 나쁜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몸에 나쁜 것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네. 국민들의 명령을 좀 새겨들어야 된다. 아, 그리고 아마 이것을 찬성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자꾸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면서 이것을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한번 저는 제 기억에는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다들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말도 굉장히 거칠게 했어요. 폭거라는 용어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 뭐 일본 따위가 어떻게 감히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뜨든미지근하다고 해서 우리 여당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그 어떤 의식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국회는 네. 국민을 대표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안이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총선 민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더 굉장히 불쾌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뭐 독도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우리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일본이 국제적 민폐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민폐를 입히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저는 뭐 어떤 소신이 있어서 이것을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임하는 듯이 보이는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것은 소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주권과 그다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정말 지난 2년 전에 보수 정당이 했던 것처럼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확고하게 일본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보수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엉거주춤해지면 이 가치관의 문제에서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이것은 어떤 외교 문제나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전의 문제들은 외교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사실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또 더 긴밀해지는 부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하더라도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가 이른바 괴담 선동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박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동에 대한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전문가들 중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어디 모처에서 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수사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인사가 많다 보니까 이 검찰 정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국민의 안전 문제, 보건 문제까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부당하게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걱정과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고요. 자유가 체득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서도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군사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어떤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나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걸 밀어붙여. 이렇게 너무 갔을 때 밀어붙이고 이끄는 건 옳지 않다. 옳지도 않고요. 사실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그래서 민주국가의 외교와 독재국가의 외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쟁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약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침공을 갖다가 만약 어떤 지도자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 국민들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화병 가기 전에 이제 뭐 국회에서 다 동의받잖아요. 우리도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하잖아요. 그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앞서서 좀 전에 이현주 전 의원 언급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요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22일간 이 4일간 조사를 했고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 뷰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85.4%가 반대한다라는 결과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싱하이밍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뒤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추방론도 나오고 정부가 중국 측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두 가지 문제.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한 발언에서 엿보이는 그러니까 그 발언의 어떤 표현
그죠? 표현 내지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네.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교관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죠. 사실은. 네. 외교적 결례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G2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외교 정책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전랑 외교라고. 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네. 중국이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냉전기에서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지도 어떤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소련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외교력이 뛰어났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외교를 그렇죠. 하던 그런 미국하고 국가였다. 미국하고 같이 하고 네.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네. 굉장히 어떤 자기 그 지역에 매몰되고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양극 체계의 리더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신망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그냥 단순한 패권국이나 단순히 어떤 사회주의 나라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자신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리더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는 느낌을 예. 받았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와 이란 간의 중재를 한 그렇죠. 거라든가. 예. 그때 이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우려도 뭐 많이 하나의 나왔었죠. 하나의 그 사례긴 예. 하지만 어쨌든 그거라든가 최근에 보면 중국의 외교관들이 중국의 그 매무성이라고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중국의 네. 그 부서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간 외교를 맡은 중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발언과 시진핑의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상의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위해서도 막 뛰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그래서 평화를 국제사회 평화와 여러 가지 어떤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있는데, 실제로 행동도 네.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르다. 그런데 어제가 아니라 저기 싱하이밍 대사가 여기서 뭐 이게 내심의 진짜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팅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말을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거칠죠. 거칠고 물론 미국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보면 과거에 이제 바이든 네.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비슷한 발언 이런 했다. 비슷한 네.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하고 얘기하면서 그 면전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싱하이밍 대사가 사고를 쳤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중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관점도 하나의 우리의 문제 우리가 이제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네. 아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듯이 내뱉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네. 이것을 시진핑이나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사가 사고친 거죠. 표현이나 이런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어쨌든 중국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여기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싱하이밍 대사 굉장히 잘못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사를 갖다가 이것을 뭐 문제 제기하고 뭐 초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추방하는 문제는 예. 그것은 이제 열받으면 또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무슨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죠. 과거에도 추방이라든가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사실은 선전포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드문 일이라고 저도 예, 그럼요. 그리고 네. 우리가요 지금 절대 피해야 될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전략 때문에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또 그 전략 하에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맞아요. 또 한편은 중국이란 나라가 전체주의적 성향, 독재국가의 성향을 계속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애국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걸 더 나아가서 우린 중국하고 적대국이야. 언제든지 우리는 앞장서서 전쟁을 할 수도 있어. 전하라 하고. 네. 예컨대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그리고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저는 말은 하겠죠. 립서비스는 할지 몰라도 절대로 강대국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한반도에서 대립하게 되면 이거는 세계 대전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25 전쟁 때 미국이 이제 방어 차원에서 참전을 했지만 어쨌든 소련이 개입은 했지만 계속 뒤에서 안 보이는 척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일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막아야 되죠.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경제 문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하고의 큰 전략 관계를 갖고 가더라도 중국하고의 어떤 지나치게 이게 적대화돼서 우리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살얼음판에서 우리가 전략적 외교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책임 있는 네.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대사 문제에 네.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계기로 저는 중국하고 좀 소통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풀어나갈 일이지 이것을 거칠게 확대하고 적대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대국 관계가 고착화됐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네. 메카시즘으로 좀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될까 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워낙 격정 토론을 하셔서 지금 잘 들었습니다.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함께 아들 학폭 논란이 있었고 또 뭐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대통령실이 지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보니까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는 뭔가 인사를 이렇게 다시 물르는 경우는 못 봤어요. 굉장히 심각해지기 전에는 아직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누른다는 거는 좀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고심을 하겠지만 아마 강행하지 않겠나. 그게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분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진영의 측면에서 보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은 다 아우르면서 가야 되고 우리 언론의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도 소통이 돼서 네. 연착륙을 해야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개혁은요. 보수의 원래 가치는 뭐냐? 네. 개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듯이 막 뒤집어 엎어서 반발을 막 누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역작용이 와서 나중에 결과는 더 안 좋아진다. 뒤집어지면서. 극단적 반대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언론도 진영에 매몰돼서 패거리로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정파성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정말 개혁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그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KBS의 뭐 시청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 개혁의 당사자 이 시청률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KBS를 포함해서 네. 이 당사자들하고 한 1년 정도 더
토론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점진적인 한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다음 정권도 이어서 갈 수 있는 개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5월이죠.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 2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었는데 형량이 늘어났네요. 예예. 예. 이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애초에 경찰은 상해로만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피해자분이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검찰에서는 살인 미수로 갔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이 CCTV 상에 한 7분 혹은 8분의 그 어떤 성범죄 정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경찰도 놓치고 실제로는 검찰도 놓쳤죠. 그런데 과정에서 이 피해자분이 너무 억울함과 이렇게 하면서 이 피해자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1심에서는 그래도 이제 살인미수로서 12년이 나는데 거기서는 강간 살인미수라고 하는 말은 성범죄 요소가 빠진 상태에서 공소장이 변경돼서 네. 2심에서 이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성범죄에 대한 유죄를 받고 8년이 늘어난 20년형으로 된 겁니다. 네, 통상 이런 사건은 그 1심 전에 이미 다 뭐 자료조사라든지 네. 정확한 혐의조사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던 거군요. 결국은. 경찰의 부실조사. 이건 뭐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검찰 쪽에서 많이 좀 노력을 했다는 건 이건 인정하지만은 네. 사실은 이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상당히 잔혹성 네. 그리고 사실 너무 뻔뻔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갖고 국민들이 공분하시는 그런 사건이고 이 좀 다행히 뭐 신상 공개는 됐습니다만은 네.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네, 그 뻔뻔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예, 지난 12일이었나요?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에 온라인에서는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면서 예, 나는 그러니까 피고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거나 잘 이제 이해가 좀 다 필요한 부분이 이 뭐 반성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판사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네. 우리의 사법제도가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이 반성문이라든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을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의 사법 시스템 그게 아니라 판사. 판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런 반성문을 많이 본 저로서는 이 피고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 판사한테 응석도 부리고 판사한테 무엇인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보통의 반성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반성문이 아니라 입장문으로 뭐 바꿔야죠. 입장문이나 하소연이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걸 상당수의 판사분들이 제가 상당수라고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 많은 수의 판사인데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반성문을 받아들여서 형량에 장량 감경을 한다는 겁니다. 아. 되게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현실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막 뭐 뭔가를 뭐 화가 나서 막 썼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변호사가 지도한 대로 아마 예, 변호사도 지도했지만 예.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의 전과를 봤을 때는 오랜 경험에 따라서 그 경험치가 축적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1심에는 성범죄 여부 그러니까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데리고 CCTV를 벗어났던 약 7분가량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 2심에서는 7분에 대해서 사라진 7분에 대해서 초점을 일단 맞춘 거군요. 일단 경찰에서 이걸 왜 놓쳤는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차기 상태라든가 병원에 여기 옮겨졌을 때 응급실에 네. 옮겨졌을 때 상태가 굉장히 성범죄가 의심된다고 누가 봐도 되는데 아. 왜 성범죄 검사를 안 했을까요? 경찰이 초동수사. 이건 100% 예. 부실 수사. 이건 미진한 수사가 맞고요. 이 재감정을 하면서 뭐가 나타났냐면 재감정도 사실은 허술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바지 그 피해자의 바지 안쪽을 네.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성범죄라고 하면 네. 바깥쪽으로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 겁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 고의적이라고 하면 경찰이 고의적으로 예.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네. 이건 상당히 좀 이건 분명히 경찰이나 이런 수사 당국에서 입장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쪽에서 이 피고인의 Y 염색체가 검출이 돼갖고 2심에서 성범죄가 유죄가 된 것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성범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거기에 피고인의 DNA가 있다는 것은 정황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Y 염색체는 보통 XY 염색체 그러니까 남성 예. 염색체인데 이 피해자가 여성일 텐데 예. 본인의 것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피고인의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분명히 성범죄 의심된다. 그래서 유죄가 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 피해자가 언론과 인터뷰도 했는데 직접 밝히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라진 7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가해자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런 그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 국가를 대신한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이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왜냐하면 그때 반신이 마비됐고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도 두들려차기 맞은 다음에. 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좀 보려고 했더니 열람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알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피고인한테 걸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162조에 따르면 그 당사자가 많이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그 당사자는 피고인도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그러니까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은 그 원고 측에서 예. 이 자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발송을 예. 해야 되니까 예. 그 상대편인 이 피고인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서의 혹시 범죄와 연결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끔 원고죠. 네. 네. 이렇게 어떤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해 주는데 네. 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 예. 이게 결국은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 보호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니냐. 너무 올드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네. 뭐라고 하나. 피해자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 중심입니다. 수사기관 중심, 사법기관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성범죄 사건이라는 사건은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민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형사 사건,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에서 예. 이 피해자의 그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이 피고 측에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제도가 부족해서 뭐 민사 사건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예. 말씀이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한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사적 제재 아니냐. 이건 좀 물론 이제 피해자가 잘못했지만은 이런 사적 제재도 옳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이 됐지만 가해자의 신상은 대중에서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의 현재까지의 그런 어떤 기준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신상 공개도 중요합니다. 즉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사건 공개죠.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초기에 경찰이 상해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경찰이 어떻게 얼마나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갖고 여론을 해갖고 해서 결국은 이게 뒤집혔는데 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형사 사건이 이렇게 객관화된 적이 있었느냐? 객관적으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가 피해자의 어떤 게 부족했는지 성범죄 검사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사건 공개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원초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가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경찰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네.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예. 사실 보시면 이건 성범죄 사건이죠. 예. 근데 경찰은 상해로 송치했습니다. 예. 그럼 경찰 기록의 통계는 상해입니다. 아. 성범죄는 사라질 암수범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상공개도 필요하죠.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확히 그 전에 사건 공개 그리고 사건 과정에서의 재판에서의 피해자 참여권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지 맞는 겁니다. 신상공개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 네. 재판에 들어간 사람의 신상공개는 확정된 이후에 성범죄 이할 임의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네.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협소한 논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는. 지금 2심 이제 판결을 보면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예, 지금 그 피고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이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르죠.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죠. 아. 난 후에 출소한 후에 그다음에 등록이 되겠죠. 그게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럼 앞으로도 이제 몇 년? 그렇죠. 한 2년, 1년에서 네.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이게 무슨 재단이에요 말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네. 수사가 됐는지에 대한 사건 공개. 재판의 피해자 참여권. 그다음에 신상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신상 공개도 그 사건 당시의 신상 얼굴. 이렇게 돼야지만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은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자체들이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건 되죠. 네. 법무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도 하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 보복 2차 가해를 할 경우에는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제도 중에 가장 바뀌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은 헌법에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고 하는 양심전을 좀 빼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법관들이 너무 쉽게 장량 감경을 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 하는 부분인 거고 사실은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이건 신상공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아니면 그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사법재판권의 참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신상공개 속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폭력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호를 안 해주니까 2차, 3차 보복. 이게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예. 예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이 사건처럼 우리나라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강력범죄자들이 재범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교정교화 시스템이라든가 재범 방지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고 그 과정 하에서 이런 어떤 그 보복범죄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해자 네. 보호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게 종합적인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만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여론에 식으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사실 형벌의 목적이라는 게 보복도 있지만은 또 교정 교화도 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감옥에 오래 수감됐던 사람이 전혀 교정된 흔적도 없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응보보다는 교정 교화. 이것이 네. 우리 사법에 갈 나아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본부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았던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시사본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